얘는 그냥 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아. 그냥 뭐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. 얘는 요렇게 되니까 그냥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. 뭐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G 동그라미 fx 그래프를 내가 생각을 하면은 fx가 gx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갖고 있는 정의역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. 그다음에 그냥 얘가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집어 넣으면은 2x-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, 3 대입하면은 9-3이니까 6이 되겠지, 그지?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F 동그라미 GX를 생각을 해보면, 이건 GX가 그냥 요 자리로 그냥 쏙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요 범위 먼저 찾으면은 GX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x제곱-3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, 그러니까 x가 루트 6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. 그러니까 루트 6의 경계가 되겠지. 자, 요때와 요때.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서는 얘가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에 x제곱-3 플러스 3이 될 거고. 자,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로 들어가면 어차피 얘가 상수함수니까 지금 겉함수가 상수함수니까 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상수함수야. 그래서 3이 되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15를 해서, 자, 요렇게 해주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요 그래프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얘네들의 교점 찾아주면 되겠지.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인 그래프가 될 거거든. 그렇게 하면 돼.